철도, 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제가 검토 지시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는데 누가 민영화 한다고 했길래 그러시냐? 저 무슨 근거로 저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출발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재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전기, 수도, 철도, 공항 여기에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또 그럴 계획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 예, 현재로서는 갑자기 이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부총리님도 아시잖아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한전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병영은 정부가 돼 30에서 40% 지분을 민간에 팔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인천공항 확장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지금 비서실장이 보임 되셨는데요. 과거에 이러한 기간 산업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지금도 소신이 변화가 없습니까?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요.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한 40%, 30% 정도를 그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거죠. 그러면은 민간에 주주들이 생기고 또그 주주들이 이 회사를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으로만 남아있으면 그런 감시체제도 좀 어렵고 효율성 문제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민영화를 통해서 이 회사를 팔자는 게 아니고 그런 민간 부분을 좀 도입하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한전과 같이. 지금도 동일한 생각이세요? 지금도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의 40% 정도를 민간한테 팔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뭐 가덕도도 지어야 되고 지금 뭐 인천공항도 좀 확장해야 되고 돈쓸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좀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할수 없이 국채로 가고 그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소신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이후에 민간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인천공항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 성공된 항공사였다. 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왜 40%에서 50%를 추가적으로 민간에 매각했어야 될까? 그것은 오히려 뒤집어 보게 되면 민간의 이익을 40%, 50% 가져가게끔 하고자 하는 그거야말로 적절하지 않은 판단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경영권은 이제 공공부문이 가지면서 한 40%를 그렇게 팔면 거기서 엄청난 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경제는 민간의 그런 창의와 자율 이런 것이 도입이 돼야지 공기업으로 있으면서 그좀 무책임하고 방만하고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그런 자본 활용 그런 거는 뭐 저는 아직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제가 검토 지시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드립니다.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 예, 현재로서는 이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우리 경제부총리의 답변 아닙니까? 예, 현재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또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KTX와 인천국제공항 지분을 민간에게 팔자고 주장하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국민의 것이 아니라 재벌의 것이 되고 외국 자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적 반발이 부세지자 이준석 대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일단 도망가자는 말로 들렸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민영화할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까지는 민영화를 발표할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말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천국제공항 공공부문 전체에 대해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지금 즉시 선언하십시오.